재즈 앤 클래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곡가 안성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내가 했던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이 변하고 말투를 바꾸게 되면 운명도 바뀐다고 합니다.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힘들다고 자주 말하면 정말 힘든 일이 더 생기지만 그때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다시 좋은 상황이 생깁니다. 말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건데요. 오늘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덕담을 많이 하면서 운명을 바꿔보세요. KBS 클래식 FM 5월 28일 화요일 재즈 앤 클래식과 함께 하실 첫 곡입니다. 사라사테의 스페인 무곡 작품 번호 22 가운데 안들루시아 로망스를 길샤메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챔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라사테의 스페인 무곡 작품 번호 22 가운데 안달루시아의 로망스를 길샤메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챔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 슈만의 곡을 리스트가 편곡한 헌정을 루돌프 부우빈더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슈만의 곡을 리스트가 편곡한 헌정을 루돌프 부빈더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강릉방송국과 춘천방송 총국이 함께 만들고 있는 KBS FM 재즈 앤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89.1MHz, 강원 남부 지역은 89.5MHz, 강원 영서 북부와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강원의 음악, 음악가. 격주 화요일은 도내 음악가들과 연주단체를 조명하고 그들의 음악 세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재즈 앤 클래식이 오전 11시로 편성되면서 이제 원주 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전 지역에 송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주시립예술단 가운데 원주시립합창단의 연주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원주시립합창단은 1988년 5월 창단하여 1998년 정남규 지휘에 의해서 기틀을 마련했고 2006년 전문 프로합창단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매년 60여 회 이상의 정기 기획 초청 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원주시립합창단은 2014년 세계합창 심포지엄에 초청되었고 영국의 세계적 권위의 교회음악 전문지에서 한국과 서양합창 사운드가 잘 조화된 합창단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75회 정규연주회에서는 바흐 모테트 전곡 7곡인데요. 성공적으로 연주를 끝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감상하실 곡 바흐의 모든 만물들아 주를 찬미하라. 바흐 작품 번호 230을 정남규가 지휘하는 원주시립합창단의 제75회 정기연주의 실황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파흐의 모테트 모든 만물들아 주를 찬미하라. 파흐 작품 번호 230을 정남규가 지휘한 원주시립합창단의 제75회 정기연주의 실황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원주시립합창단은 한국과 서양합창이 조화된 합창사운드를 바탕으로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파토어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제77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작곡가 초청 시리즈를 기획하여 민요부터 신작가곡까지 다양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감상하실 곡 조혜영 편곡의 가시리와 오병희 편곡의 강강술래를 정남규가 지휘하는 원주시립합창단의 제77회 정기연주회 음원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조혜영 편곡의 가시리와 오병희 편곡의 강강술래를 정남규가 지휘한 원주시립 합창단의 제77회 정기연주의 음원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남규 상임지휘자는 지휘와 함께 작곡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곡들은 유수 합창단의 연주 레파토리로도 자주 애창되고 있는데요. 작년 인천시립 합창단이 발매한 음반 가운데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 정남규의 그리움을 인천시립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정남규의 그리움을 인천시립 합창단의 2023년 레코딩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원주시립 합창단은 2009년 합창을 소재로 한 영화 하모니의 OST 녹음 및 출연을 통해 영화계의 합창음악의 영역을 넓히는 역할에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합창의 가장 큰 축제인 한국 합창 대대전에 16번 초청되어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원주시립 합창단의 다양한 레파토리 가운데 한 곡 더 감상하려고 합니다. 이범준의 그리운 나무를 정남규가 지휘하는 원주시립 합창단의 제77회 정기연주의 음원으로 보내드리면서 강원의 음악 음악가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뮤직, G장조 켈 525 가운데 2악장 로망스를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한 비너 피라모니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생장의 클라리넷 소나타 E플랫장조 작품 번호 167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를 자빈의 마이어의 클라리넷, 올렉 마이즌버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생상의 클라르넷 소나타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167 가운데 1악장을 자빈의 마이어의 클라르넷, 올렉 마이즌버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연 소식입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제5회 정기연주회 예향의 강원별곡이 5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희사이시조 영화음악 콘서트가 6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제2회 라온합창단 정기연주회가 6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반도지형도 2024년 전국풍류자랑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춘천발레단 세비아의 이발사가 6월 15일 토요일과 6월 16일 일요일 예술회 전당 토월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철원 그 안의 삶을 움트다 특별전이 5월 30일까지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산 풍경 속으로 전시회가 5월 31일 금요일까지 국립산악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길종갑 화가의 개인전 향연이 5월 31일 금요일까지 화천군 산해면 312 작가 작업실에서 진행됩니다. 2024년 릴레이 기획 전시가 6월 18일 화요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완숙 전시회로 춘천 카페 느린 시간에서 진행됩니다. 재즈 앤 클래식 오늘의 마지막 곡 라우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작품 번호 34의 14를 케네스 스미스의 플루트, 폴 로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이상윤,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황, 진행의 국립강원대학교 안성희 교수였습니다.